네, 조금 전에 네임 앵커 기능 사용한 거 이어서 할게요. 지금 브라우저로 보면은요, 마녀 배달부 키키 누르면 해당하는 대로 저절로 왼 아래로 스크롤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로 쭉 이동이 돼요. 아, 지금 빼먹은 부분이요. 위로 버튼을 누르면 커서가 다시 화면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위에 맨 위에 빈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을 해서 네임 앵커를 걸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탑이라고 걸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탑이라고 자, 이렇게 TOP라고 해 놨어요. TOP라고 해 놨고요. 그럼 이런 거 노란 거 생기죠? 자, 생겼고 자, 그다음에 쭉 내려서요. 쭉 내려서 여기는 링크를 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이동되는 링크 거는 거 있죠? 거기에 여기다가 샵 탑이라고 해줘요. 자, 그러면 쭉 내려서 밑에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또샵 탑을 해주고 또 있습니다. 또쭉 내리면 위로가 있는데 이것도 샵 탑을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은 자, 마녀 배달부 키키를 화면을 눌러서 화면을 다 내용을 봤다. 위로 올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저장이 안돼 있나? 저장이 안돼 있고요. 저장을 안 하면 안 돼요. 자, 위로 올라오고 싶다 그러는데 글자가 파란색 됐어요. 왜냐하면 그 HTML 원래 기본 성질이 있어요. HTML의 기본 성질은 링크가 걸리잖아요. 페이지 이동되기 위해서 링크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파란 색깔이 무조건 돼요. 무조건 파란 색깔의 밑줄이 무조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볼때 밑줄이 있다라는 거는 그 페이지가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디자인 작업할 때 페이지가 이동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링크가 걸려있지도 않으면서 밑줄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글자에 밑줄을 해주는 디자인 하는 거 있죠? 그러한 디자인은 조심해서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HTML 기본 속성에서 밑줄이 걸렸다면, 밑줄이 그 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링크가 걸렸다는 암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암시를 하게 이 홈페이지를 보는 유저가 착각하게 하는 디자인은 좋지 않은 디자인이다 이 얘기죠. 정말 뭐 하고 싶다면 해도 누가 때리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파란색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위로 올라가긴 해요. 자, 그렇게 된 문제는 뭐냐면 글자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현재 지금 바탕색이요. 파란색인데 얘도 파란색이 됐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거를 클릭을 하고 났을 때 문제가 또 생겨요. 그 글자를 어떻게 이제 잘 봐서 클릭을 했다. 한 번이라도 클릭을 했다. 한 번이라도 클릭을 했다. 그러면요, 글자가 갑자기 보라색이 돼요. 그래서 그 HTML 기본 성질, 기본 속성 성질에서 글자가 링크되어 있는 글자는 처음에는 파란색 밑줄이다. 파란색 밑줄이다. 근데 한 번이라도 클릭을 했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바뀐다. 이게 기본 성질인데 그 기본 성질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일 시트예요. CSS예요. 그걸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서 드림위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드림위버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응? 있으니까 이용을 해보자. 할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지원을 해주는 건 해보자. 해서 우리가 CSS 스타일 패널로 들어갑니다. 자, CSS 스타일 패널에서요. 이거 예제기 때문에 뭐 이런 클래스 점 붙어 있는 거 있죠? .mystyle1, .mystyle2. 이건 점이 걸려 있는 거는 이제 클래스라는 방식을 사용한 건데요. 점이 없는 body라는 거는 태그 방식이에요. 요소 그대로 선택자로 사용을 해서 속성에 값을 넣어주는 방식.
그렇죠? 네. 우리는 요소 방식, 바디처럼 요소 방식이라고 하기엔 뭐예요? 복합체 방식이에요. 복합체 방식.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요, 복합체 방식이에요. A라는 코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아까 그탑 같은 거 있죠? 탑, 뭐 위, 아, 위로, 위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링크 걸려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링크 걸려 있는 글자는요, 어떠한 요소를 건드려야 되냐면, A라는 거죠. 꺾인 가로에 A라는 요소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복합체 방식을 사용해줘야 돼요. 왜냐면, 단순히 링크가 걸려 있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링크 걸려 있는데, 눌렀다, 안 눌렀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마우스를 갖다 댔다, 갖다 대지 않았다. 이런 거를 다 해주려면 복합체 방식이에요. 자, 이 new CSS를 누르겠습니다. new CSS를 눌러서 복합체니까 compound 들어가야 되겠죠. compound에서 밑에 selector name을 열어보세요. 현재 body라고 보일 텐데 selector name을 열어보면 네 가지 중에서 body 빼고 네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복합체 A로 시작되죠. A로 시작되는 거에 핸들링 해야 되는 게총네 가지예요.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하나를 빼내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빼자면 액티브예요. 자, 성질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 A링크라는 건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A 태그로 감싸여 있다 그러면 다 먹는 게 A링크예요.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이죠. 어떤 글자가 A 열리고 A 닫혀 있다면 바로 먹어요. A 링크가. 근데 A visited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에이 비지티드는요, 아까 보라색 된거 있죠? 한번 클릭했던 거 있죠? 그거는 A 링크 성질이 안 되고 A 비지티드로 바뀌어져요. 방문을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질 자체가 바뀌어요. 방문을 했었다, 찾아갔었다. 에이 호버는 뭐 하는 거냐면요, 클릭 말고요, 마우스를 그 링크 걸린 글자 A로 둘러싸여 있는 글자 거기에 마우스를 슬쩍 들이밀, 마우스를 슬쩍 손가락 나오게 슬쩍 이렇게 갖다 대고 있다라는 게 호버라고 불러요. 누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누르기 전에 살짝 갖다 대고 있다가 누를 거냐 말 거냐 선택하고 안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마음이니까. 호버가 누르기 전 마우스 갖다 댔을 때. 근데 꽉 누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눌렀다 떼는 것과 누르고 있는 건또 달라요. 되게 복잡하죠. 누르고 있는 동안은 액티브가 되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은 액티브가 되고요. 눌렀다 떼잖아요. 눌렀다 떼면 비지티드가 돼요. 이미 방문을 했다 이렇게 돼요. 되게 정교해요. 되게 정교해요. 근데 누르고 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잘안 써요. 왜냐면 그냥 순간적으로 0.1초에 딱 하고 빠져나오지 누르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안 써서 기본적으로 3개 해요. 링크, 비지티드, 호버 3개 하는 편이에요. 액티브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링크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밑에 룰 디피니션 부분에 그 우리가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게 된건 바디에서 바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this예요. 그게 this예요. this document only. 이게 바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폰트 설정하려면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 크기 설정하려면 설정하시고요. 폰트 크기.
글자 색깔 설정해 주세요. 글자 색깔. 밑줄 그어진 게 싫으면 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밑줄 생기는 걸요, 데코레이션 한다라고 불러요. 얘네는 이거를 데코레이션 한다 이렇게 불러요. 데코레이션 한다. 이거를 논 해주면 데코레이션 하지 않는다 되는 거. 데코레이션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코레이션이 언더라인이라고 기본돼 있어요. 그러니까 A 태그로 감싸여 있잖아요, 글자가. 그러면 기본 데코레이션이 언더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버라인, 이 라인 트루, 뭐 블링크는 잘안 먹더라고. 블링크는 잘안 되고 세 개는 할 수가 있는데 언더라인은 밑줄이고 오버라인이 줄이 위에 그어지는 거죠. 라인 트루가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글자를 지나가는 거? 라인 트루가 글자를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 200원 할인 50원 아니면 200원 할인 공짜 뭐 이런 거할때 라인 트루. 200원 아니야, 200원 필요 없어. 오늘은 공짜, 오늘 하루만 공짜. 이런 거할때 라인 스루. 근데 우린 논 한다는 얘기죠? 우린 논 한다. 오케이? 하면 A 링크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A 링크라고 표시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코드 한번 볼까? 코드 한번 볼까? 코드를 보면 A 열 24번째 줄에 A가 생겼는데요.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컬러, 텍스트 데코레이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는요. 다 클릭을 해 놨기 때문에 A 링크가 아니고 다 BGT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안 먹어. 그죠? 우린 클릭을 해 놨잖아요. 다 클릭 안한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쉼표 하세요. 쉼표 A BGT드 하세요. 그러면은 링크 걸렸거나 아니면 만일에 눌렀다더라도, 만일에 눌렀다 하더라도 요게 먹겠죠. 그죠? 쉼표 하고 해주세요. 쉼표 하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됩니다. 근데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을 때는 다른 색깔로 바뀌면 좋겠죠. 여기 그 우리나라는 그게 유행이잖아. 마우스 갖다 대면 뭐 색깔 바뀐다던가. 이게 유행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려면 호버 기능 쓰면 돼요. 자, 합시다. 디자인으로 와야지 이거 사용이 되더라고. 드림이버는 디자인 단으로 와야 이거 사용이 돼요, 패널이. 자, 디자인 단으로 와서 New CSS Rule. 복합체 방식이죠? 컴파운드에서 A 호버죠. 액티브는 안 쓰니까 하지 맙시다. 누르고 있는 동안 뭐 필요 없잖아요. 눌렀다 딱뗄 거잖아요. 호버는 마우스를 누르기 전에 마우스가 롤오버 있죠? 롤오버 이게 그거예요. 호버. 오케이. 뭐 색깔만 바꿔요. 다른 건다 그냥 그대로 써먹고 색깔만 바꿔보세요. 색깔만 바꿨습니다. 색깔 바뀌죠.
코드를 보면 25번째 줄에 A hover 돼 있어요. A hover. 지금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 건데요. 지금 위로라는 거세 개는요. 위로라는 거세 개는 약간 좀 특이하고 싶죠. 그죠? 특이하고 싶어요. 자, 계속 녹화를 뜰게요. 자, 지금 위로 버튼은요. 위로 버튼은 약간 다른 색이나 다른 글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손코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코딩을 잠깐 하겠는데 25번째 줄 밑에요. 빈칸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타자를 칠게요. 자, 어떻게 타자 치냐면 어떻게 타자 치냐면요.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 먼저 설정을 할까? 디자인단으로 잠깐 와서 위로라는 부분이 있죠. 위로라는 부분을 하나를 블럭을 잡아가지고요. ID 값을 줘볼까 봐요. 아이디로 인식하게 하기. 아, 세번 적용. 위로가 세 개죠? 위로 버튼이 세 개면 위로라는 버튼이 세 개면 아이디 넣으면 안 되겠다. 클래스 넣어야 되겠는데요. 그죠? 한 번만 적용할 때만 아이디 써야 돼요. 세번 적용하면 아이디 쓰면 안 돼요. 그러시면은 안 되겠다. 어차피 손코딩 해야 된다. 드림이버가 그건 지원을 안 해서. 자, 손코딩 하겠는데, 자, 25번째 줄 밑에 빈칸을 만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아까 A링크 ABGT를 했었는데, 그 A에다가요. A하고 점을 딱 찍어요. 점을 딱 찍고요. 우리가 네임이 아니고 클래스에다가 클래스 값을 탑이라고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탑이라는 뜻으로 T라고 할게요. 클래스 이름은 T가 되게 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T가 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A하고 점 찍고 T를 한 다음에 원래 링크 걸라면 원래 이거랑 이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원래 글자. 원래 글자 이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ABGT도 원래 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거에다가 점을 찍고 T를 해요. 왜냐하면 요게 클래스 들어가야 돼요. 요게 클래스라서 할 거야, 우리가. 클래스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글자가 BGT도죠. 그죠? 그죠? BGT죠? 이렇게 해서 폰트가 너무 크면 폰트 줄여줄까요? 폰트를 줄여보세요. 얘는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탑은 너무 클 필요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써져 있는 숫자보다 약간 줄여보세요. 아까 써 있는 것보다 상대값으로 해도 되려나? 그냥 하자. 자, 그 다음에 칼라 값도 바꾸세요. 칼라 값. 자, 이렇게 해서 칼라 값도 바꿔주세요. 칼라 값은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호버도 약간 다르게 하실래? 그럼 A.T 호버 해서 호버 할 때만 색을 완전 다른 거로 또 바꾸세요.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지. 디자인단으로 와야 돼요. 디자인단으로 와서 그냥 하면 안 먹고요. 디자인단으로 와서 블럭 잡아야 돼요. 블럭 잡아서 클래스 적용해야죠. 클래스
티 해줘야 돼. 클래스 티. 응? 여기도 블럭 잡아서 클래스 티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도 블럭 잡아서 클래스 티 이렇게 해줘요. 자, 브라우저로 보겠습니다. 색깔 바뀌었죠? 마우스 되면 또 색깔 바뀌죠? 그죠? 마우스 되면 글자 커지게 할까? 마우스 되면 글자 커지게 하려면 여기에 호버 쪽에다가 폰트 사이즈가 낑겨 들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글자 커지게 했어요. 아, 색깔 더 다른 거로 바꿔야 되겠다. 색깔 너무 비슷하다. 색깔을 완전 다른 거로 바꾸겠습니다. 빨강으로 할까봐. 이렇게. 이렇게 되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위로라는 글자들에 다 클래스 걸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녹화 뜨겠습니다.